살고 있는 곳에서 대우를 어떻게 한번 바꿔보겠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입사해 오신 저희는 대구 댄서들로 만들어진 팀 얼라이브입니다. 댄서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더 교류를 해보고 싶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댄스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오늘 진행하는 청청청 축제 공연에 설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고 이제 시민 워크샵이라고 해서 이제 시민들이 춤 말고도 움직임을 조금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제 뭐 재밌는 게임이나 이렇게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팀 이모지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프리랜서 작가님이나 문화, 예술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한다면 이 생각하는 바를 좀 더 넓게 퍼뜨려 줄 수 있겠다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저모 플리마켓 자유로이 연결이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만나서 교류하는 시간 가졌고 작가님들 간에도 서로에게 좀 생산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임의로 연결도 해드리고 또 안에서 멘토링을 할 수 있다면 중간다리가 되는 교류의 장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프롬프리는 디자인과 마케팅 스타트업 에이전시입니다. 마케팅이랑 디자인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움에 있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해보자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부터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것들까지도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진 촬영이나 디자인 관련된 수업들까지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힘을 좀 길러드리기 위한 이런 수업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이 추가되어서 활동을 하는 독서 모임 단체고요. 청년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은 좀 더 독서 모임이라는 이 모임 자체가 양질의 모임으로서 보여질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매달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7월에는 여름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아무튼 여름을 입고 사진전을 진행을 하고 작가님들을 초빙해서 북토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화나 전시 공연을 보러 나가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라이프 온 어스 팀입니다. 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역에 있는 아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작은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아이들에게 지속가능 목표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재와 키트들을 개발을 하고요. 같이 클럽이 활동 등을 하면서 환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야! 사랑해! 저희 흥청망청은 공방형 청년 창업자들끼리 모여서 의기투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혼자 1인으로 창업을 많이 하고 운영에 가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것에 한계가 너무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이런 청년 공동체 사업이 있길래 시작하게 됐어요. 대구에 있는 청년들에게 체험 클래스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대구 북구에서 위치해 있는 바람소리길 거기서도 체험 마켓을 진행했고 오늘 이렇게 자체적으로 행사를 열어서 오늘도 체험과 플리마켓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인재상을 받고 스스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인재상을 수상한 직후에 저희 5명 정도가 뜻이 합해져서 비영리 이민단체를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없이 사업을 확장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사업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각자의 영역에서 내놓으라는 어떤 실적들을 서로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기획을 해왔습니다. 네트워킹 파티를 가졌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각자의 서로의 전공과 서로의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취약계층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고려했습니다. 1:1 교육 멘토링, 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멘토링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계왕은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모임입니다.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이런 지원 사업을 찾아보던 중에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저희랑 조금 잘 맞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월 달에는 장애 감수성 강연을 4회 진행을 했고요. 7월 달에는 제2회 장벽파괴 영화제를 해서 음성해설, 수어해설, 자막해설 세 가지를 이제 파트별로 3회차로 나뉘었어요. 상영을 각각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9월 24일에는 제1회 장벽파괴 음악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장벽파괴 음악제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정당한 페이를 받고 연주를 할 수 있고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움직임 다음은 좀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행동하자라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국가폭력과 관련된 수업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대구에 있는 국가폭력 그런 공간들을 찾아보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희생되신 존재들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기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투어리즘은 역사적인 비극이나 재난,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방문하여서 이제 교훈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북토크랑 강연, 영화제, 그리고 대화 모임, 영화 모임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랑도 좀 더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고 시민들이랑도 좀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내에서 1인 프리랜서들이 모여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발상 청년스라고 합니다. 1인 프리랜서 분들은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넓혀가고 싶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문 분야의 프리랜서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 달성 청년스 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도 강사가 한번 돼보고 싶다 혹은 이런 분야로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을 때 강연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 지역 주민 강사 프로그램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저희가 공공기관, 학교 혹은 보육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혹은 장애시설 쪽으로 지역 연계기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라가신 분들을 다시금 대구에 돌아오실 수 있게 대구가 좀 더 성장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청년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 지역에 애착을 가지는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에 더욱더 동참하고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대구 지역에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좀 더 다양한 시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조금 모여서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거나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함으로 인해서 공유할 수 있는 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평화를 만드는 데 문화적인 일들로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활동을 통해서 진짜 실천을 해보고 꿈을 이뤄볼 수 있도록 많은 이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큰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들을 모색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서 좀 다 같이 만들어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